amore fatti. Buonasera. Ah, 이 패션 뭐냐고 하는데 이거 그 뭐야 판에서 산 거예요. A 세컨즈. 예. 아니 진짜 진심으로 산 건데. 왜요? 아니 웃기려고 산 게 아니라 저 평상시 복장인데. 어. 아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예. 아니 제 평상시 복장인데. 저 그리고 오늘은 진짜 좀 약간 차를 입은 게 반바지 안 입었어요. 예. 반바지 안 입었어요. 카고바지 입었어요. 아 진짜로. 오늘 카고바지 입었어요. 아 여기까지 딱 보면 이쁘잖아. 여기까지 딱 이렇게 보면 이쁘잖아. 얼굴이 이상해서 그렇지. 아니 뭘 겉다리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저기 그 뭐냐 샤워하고 공지 쓰고 바로 서면으로 왔어요 형님들. 예. 오늘도 또 열심히 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컨텐츠는 뭐냐. 예.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내일은 여러분들 아침부터 방송을 해요. 예, 내일은 아침부터 방송을 하는 이유가 내일 노트8 받으러 가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노트8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뭐냐 봄이 내일 이사와요 낮에. 예, 그래가지고 그 새로 나온 노트8로 예, 봄이랑 이사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노트8 내일 바로 개통되거든요. 내일 직구하러 가야 돼요 직구하러. 예. 자 일단 오늘 오샤시 효과 안 넣었어 미친 새끼야. 오샤시 효과 안 넣었어. 오샤시 효과 넣었다고? 잠시만 내가 진짜네. 내가 이런 걸 왜 넣지? 이거 내 폰이 아니라서 그래. 아 미안하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저기 그 뭐냐 포샷이 효과 안 넣는 게 더 사실 좋죠. 예.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예. 뭐라고? 포샷이 효과 넣어? 포샷이 효과 넣어? 노트8 내일 개통해요. 예. 왜? 지금 화질 안 좋아요 형님들? 아 150내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화질 안 좋다고? 그러네. 왜 이렇게 깨지게 나오냐? 픽셀이? 왜 이러냐? 뽀사시 효과 넣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됐어.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게스트는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게스트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 자 자 인사해 주세요. 안녕. 비밀로 할 게 아닌 거죠? 이미 나왔어. 돌아가.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어색하죠? 예, 어색한 이유는 다 아시죠? 예. 안 친해요. 솔직히 말해서. 둘이 안 친하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속바지 입으신 거예요? 네. 아, 속바지 입었어요? 확실해요? 내가 볼까? 예? 아, 예, 보여주세요. 예. 속바지, 예? 어디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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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거 다리를 좀 약간 좀 이렇게 하윤 씨가 다리가 이뻐지셨네. 코끼리가 아니네. 살 빠졌어요. 빠지지 않았어? 안 빠졌어? 뒤태 한번 볼 수 있나요? 좀 빠진 것 같은데? 더 튼실해진 것 같은데? 좀 빠진 것 같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둘이가 왜 모였냐면 저번에 혹시 그 방송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때 저기 그 뭐냐 친해지길 바래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얘네 둘이
그때 이후로 다시 한 번도 또 연락을 안 했어요. 예,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둘이 또 안 친한 상태예요. 또 진짜로. 아니 만나자마자 원래라면 친한 사이면은 이제 여자들끼리면 이렇게 악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포옹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왔어 이러더라고요. 왔어 이렇게 하더라고. 아이 신문지 덮어 쓴 게 아니라 왜 그러세요. 예. 아 그래서 아 원카드라니요 무슨 소리 이거 나보고 원카드래.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둘이가 오늘 친해지길 바래. 예. 그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카드를 이제 무한대로 쓰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면에서 예, 제 카드를 무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시간 딱 정해놓고 진짜 여러분들 제 카드를 무한대로. 왜냐면 이제 둘이 친해지기 위해서 그때 이제 하기로 했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빌딩 컨텐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 할 거니까 예. 오늘 그냥 마음껏 다 사도 됩니다. 아시겠죠? 두 분. 공지 올려도 돼? 공지 당연히 올려야지. 아니, 두 분 아시겠죠? 체크카드예요. 자, 잠시만요. 일단은 아직 시작은 한 건 아니지만 자, 일단 아, 진짜. 자. 아니 또 뭐야? 아 이게 또 왜냐면 혼기 하나 있으면 싸워. 뭐야? 하나 있으면 싸우기 때문에 아, 딱 두 개 이렇게 있어야 돼. 얼마예요? 아니 저는 신용카드를 안 써요 여러분들. 예, 저는 신용카드 안 쓰고 다 체크카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체크카드예요 체크카드. 저는 신용카드를 안 써서. 아니 둘이 뭐라고? 잔액 뭐? 잔액 얼마예요? 아 잔액 없어 풀이야. 한도 없어. 이거 갖고 집에 가면 돼. 아이 실수하네. 아, 잔액 없어. 아 잔액 진짜 풀이야. 잔액 풀이야. 아 여러분들 진짜 잔액 풀이에요. 아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좀 약간 친해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 두 분 다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얘기도 많이 나누고 좀 이렇게 좀 붙어 앉으시겠어요? 아하 진짜 아 나 씨 자 일단 그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자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PC방 앞인데 아프리카 PC방 가가지고 갑자기 린지를 켜서 드스를 뽑는다 뭐 이딴 건 안 됩니다. 예, 아유 진짜로 아시겠죠 하율님? 예, 뭐 갑자기 뭐 저 보니까는 저 보니까 저 뭐 다른 BJ가 뭐 누군지는 말 안 하겠지만 다른 캐릭터를 키우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만약에 드스를 뽑는다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건 절대 안 되고 드스만 안 돼요? 아니 PC방 자체를 못 들어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PC방 자체를 못 들어가세요. 아니 안 돼요. PC방 자체를 못 들어가세요. PC방 자체. 당신은 PC방 자체를 못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은 일단은 딱 봐도 김치니까 당신은 저 요새 네. 오늘 필기 시험 치고 왔어요. 뭐요? 도로운전. 아 차 있는데 못 들어가십니다. 아니 진짜 아니 필기 시험 합격했거든요 여러분들. 예 네, 필기 시험 합격했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차 있는데도 못 들어가십니다. 자 일단 형님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한번 부탁드리겠고 이거 커피 마시고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뭐든지 다 사도 돼요. 아 진짜로. 아 막말로 노트8도 사도 돼요. 아 진짜로? 잠시만. 아 진짜로? 나 진짜지? 유플러스 열었더라. 가자 진짜 가자. 가자. 먼저 계약하고 있을까? 응. 아 오빠 이왕 빌려주는 거 걔 뭐지 명의도 빌려주면 안 돼? 나 내 명의로 핸드폰 못 만드는데. 아 너 신용불량자야? 아 진짜로? 왜 신용불량자? 나 어릴 때 핸드폰 너무 잃어버려가지고. 아 진짜 신용불량자야? 어릴 때 핸드폰을 너무 잃어버려서. 아 명의까진 좀 아니 체크카드를 빌려준 거지 명의는 빌려주지가 않아서. 아 미안하다. 이게 명의까지는 좀 약간 그렇네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얘가 갑자기 하율이가 이거를 이 전단지를 들고 오더니 여기도 되냐고. 아, 이거. 가다가 네. 받아버렸어. 아하 이거 참 진짜 난리. 아니 그 버려. 아니 그 전단지를 왜 들고 와. 아 안돼 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길가다 줬어. 아니 근데 거기에 그
아니다 아니다. 어, 야 근데 딱 저기 그 뭐냐 여러분들 진짜 너무 많이 산다고 욕하지 마세요. 아니 얘네들이 그걸 걱정하더라고 방송하기 전에. 아니 너무 많이 사면은 시청자들이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 어, 아니 그건 진짜 여러분들 그런 거는 뭐라 하지 마세요. 어, 아시겠죠? 왜냐면 진짜 이게 그 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어, 아시겠죠? 자 일단 방제 좀 바꿀게요. 이것 좀 합의하자. 아 오케이. 나 오늘 기분 나쁘면 너 때려도 되니? 이거 합의하고 싶다. 아. 이거 정확하게 하자. 아, 좀 약간 야, 너도 합의해. 아, 좀 기분 나쁘게 하면 너 때려도 되니? 아, 오케이. 합의 오케이. 어. 자, 근데 어, 미안한데 딱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 동안 때리라고? 아니. 살 수 있는 게. 아. 네. 아까 2시간이라고. 어, 아니, 생각해. 아니 생각해보면 그 2시간이면 씨발 진짜 농담 안 하고 내 있는 잔액 잔고 어, 다 빵꾸 날 것 같아요. 네. 일단 노트부터 계약하고. 잠시만. 아니 근데 아니 노트 8을 지금 산다고? 아니 근데 그러면 1시간 바로 지나가. 아니야 그거 그냥 말만 해놓으면 돼. 아니면 결정은 해놓고 작성은 내일 와서 할게. 아 실수하네. 아 잠시만. 노트 8 얼마인데? 101. 100만 원인가? 아 진짜? 100 얼마나 된대? 잠시만요. 자, 방지 좀 바꿀게요. 알았어. 밥 먹었어? 어, 밥 좀 이따 먹자. 다 끝나고 먹자.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딱 하고 나서 먹방까지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때 네. 다이어트 중에 바나나 밖에 먹어. 먹지 마, 그러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와, 근데 역시 진짜, 얘네들은 딱 진짜 여러분들, 그런 끼가 보이기 때문에 본 주니까 바로 친해져 버리네요. 예. 와, 역시. 얘네들은 그런 끼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와, 돈 주니까 바로 친해져 버리네. 맞아. 나가자. 어? 나가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오케이. 45분이니까 47분. 아 이거 좀 마시고 나가자. 47분에 왔어. 아 마실래? 아니야. 아 오케이. 아 진짜 딱 알겠어. 아 근데 어디부터 갈 건데? 옷 가게? 아 옷을 살 거야? 아 휴대폰 아니 유플러스부터 가야지. 아니 진짜 유플러스 간단 마인드? 아니 노트 사람이요. 설마 없었는데 오빠 와서 된다 했지. 그니까 왜 입방정을 떠났어, 그니까. 아니, 근데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아니, 하나 사서 반쪽 해든가. 하나 사서 반쪽 해든가. 아, 우동 감지 하자. 실수하네. 실수하네. 좋아. 우정 반지를. 좋아. 아니 근데 한 명은 우정 반지 했다가 그 금 녹여가지고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거 커플링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쪼갤 수 있게 목걸이 갈래? 우정 반지. 아, 목걸이. 이 바로 우정 반지 딱 하자마자 컨텐츠 끝나자마자 둘 다 가 한 다음에 둘 다 금은방 다시 가가지고 이거 좀 녹여주세요. 바로 그래가지고 우정 목걸이 돼 있는 거 아니야 둘 다? 제일 큰 거 사버려야지. 가자. 또 뭐 있? 잠깐만 일단 생각을 해봐. 그럼 생각 좀 해봐. 네, 일단 신발 가게도 갈 거예요. 아 그리고 신발 가게랑 슬리퍼랑 운동화 살 거예요. 나도 운동화랑 슬리퍼 비싼 거 안 살게. 아 그래. 그리고 거기 가서 가을이니까 코트 하나 살 거예요. 그래. 6만원인가 하더라. 싼 거 살게. 오케이. 아 가격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 근데 딱 하나 말할게. 내가 또 무도충이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모른다. 뭐야 그럼 복불복이네. 둘 중에 한도 쪼가 되면 어떻게 하는데? 한도 아 그건 지 돈으로 계산해야지. 뭐야? 장난이야. 둘 다 똑같이 1,000만 원씩 있어. 응? 아 진짜야. 이거 다 쓰면 어떻게 할 거야 오빠? 어? 오빠 이거 다 쓰면 어떻게 할 거야? 울 거야? 어? 울 거냐고. 나 그럼 백화점부터 나 까르띠에 반지 사러 가야지. 백화점 문 닫았어 지금. 아니 이거 다 쓰면 어떡해? 아니 그래서 오늘
아, 다 쓰면 안 되지. 알았어. 아이, 걱정 마. 어. 반만 쓸게. 어. 아, 근데. 반만 쓸게도 500원. 어. 아니, 갑자기 부동산 들어가면 안 된다. 어? 아, 진짜로? 아, 어, 좋다. 어, 어, 얼른 계약하고 싶다. 나 안 그래도 여기 이사 올 때 뭐냐, 계약금 아직 안 걸었는데 그거 마저 건너야겠다. 아, 그걸 왜 걸어, 이씨. 어,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걸 왜 거는 거야? 어, 나 진짜. 가자, 일단. 가자. 아, 씨. 여러분들. 아, 진짜 오늘만큼은 둘이 돈 쓰는 데에 대해서 정말 아예, 예. 만약에 화내면 뭐 팡이가 바로 때린다고 하니까, 예. 아, 화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예. 화내자마자 얘가 바로 때린다거든요? 예. 어, 아, 근데 여러분들 바로 그냥 얼마 있는지 그거 일단 잔액부터 공개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형님들한테만 딱 공개할게. 인정? 얘네들한테는 모르게. 폰 뺏은 다음에. 어, 어때? 어때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인정. 와, 가자. 진짜. 사람 이렇게 또 묻으려고 컨텐츠 하는 거 아니냐고. 왜? 막 왜? 왜? 아니야. 일단 나. 오빠 소극관에 들어갈 수 있어. 어. 오, 맞아. 아니, 근데 진짜 농담하고. 네 속옷은 내가 못 보겠다. 아, 진짜로. 그럼 MVP 먼저 가자. 그 어째 빨리 서든지. 오빠도 가. 어, 그래, 가자. 그래. 어때? 빨리 가야 돼. 속옷. 아, 근데 속옷이 또 은근히 또 비싸던데. 어. 하질 왜요? 아니, 내가 보는 하질은 좋은데 왜. 모르겠어. 아씨, 화질 왜 이렇게 구대기냐고? 화질 구대기예요, 근데 보자. 어, 구대기. 화질 존나 구대기네. 와, 씨. 개 썩었는데? 형들 그러면 이거 방폭 설정 되어 있으니까 고화질로 바꾸고 바로 킬게요. 1초. 어. 잠시만요.